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골드메탈이고요. 자, 오늘도 그리기 시간 할 건데 오늘은 약간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시점, 그러니까 이제 뷰죠, 뷰. 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에이스프리트 없으신 분들은 피스킬에서 뭐 같이 한번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은 당연히 이번에도 마우스로 진행합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한번 얼굴 그려봤습니다. 네. 뭐 도토 얼굴 그리는 방법은요, 자, 여기에서 약간 스타일이 갈리긴 하는데요. 뭐 얼굴 그리는 방법은 뭐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건데, 보통 우리 동양계 쪽은 이렇게 일직선, 마치 110볼트 마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긋고요. 약간 이제 서양 쪽 스타일은요, 그냥 점을 찍어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서양 도트 게임 보면은 보통 이래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역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시는 대로. 뭐 점 눈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길게 잡아 놓으시든가.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약간 그리는 스타일인데, 일본 쪽을 되게 영향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훨씬 더 좋다. 아무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무튼 탑다운 방식을 한번 그려보자면 쉬워요. 그냥 이렇게 쭉 위로 끌어서 똑같이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색깔을 칠해. 짠. 자, 우리 외곽선만 이렇게 그 밑그림 색을 쓸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요런 선은 다시 없애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가 윗면이잖아요. 윗면은 햇빛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약간의 하이라이트 넣어주면 된다. 살짝? 굿! 자, 이것이 바로 탑다운! 자, 그 다음에는 사이드 뷰가 있어요. 플랫폼 오류. 그런 애들이 바로 사이드 뷰입니다. 그냥 옆에서 보는 거야. 옆에서 좀 뭐 약간 지켜보는 그런 거거든요. 사이드 뷰이기 때문에 이거는 옆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자, 됐고. 오케이. 자, 우리가 보통 저는 햇빛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거든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명암 넣으실 때 일단 햇빛이 어디 있을까 일단 한번 정하고 그 다음에 색깔 넣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왼쪽 위. 왼쪽 위. 그냥 보통 대부분 왼쪽 위 잡고 시작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햇빛이 안 보일 테니까 이렇게 해두죠. 그리고 모서리는 살짝만 경계를 주면은 좀 이뻐집니다. 뭐 이런 식이죠. 됐어요. 이게 오리지널. 그냥 정면만 보여주는 뷰, 그리고 탑다운 뷰, 그리고 사이드 뷰. 요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거는요, 요 세 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탑이랑 사이드랑 합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쿼터뷰인데요. 쿼터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진짜 조금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뭔가 아, 티가 난 것 같긴 한데요. 보통 이런 액정은 약간 재질 느낌 중에 하면 됩니다. 됐어. 정말 작습니다. 이거 크기가 몇일까나? 1, 2, 3, 4, 5, 6, 7, 8, 9. 한 17? 아, 한 18 정도에서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정말 작습니다. 근데 원래 작은 데서 놀아야 돼요.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오케이. 자, 조금 느낌 있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이드뷰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이거는 그대로 두대 요 외곽선만 바깥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빼주는 거는 역시 여러분들 마음대로. 근데 너무 길게 잡으시면 안 되고 조금 짧게. 쭉 가서 아래로 이렇게. 자, 일단 잡아 늘렸고요. 이게 지금 몇 칸이지?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됐어. 자, 지금 선만 그렸는데 뭔가 느낌이 조금 오지 않나요? 좀만 더 그려볼까요? 오케이. 꼭 외곽선을 그냥 검은색으로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뭐 중의적으로 색깔을 바꿔도 상관없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옆면이 생겼으니까 요거 정면요, 물론 그대로 둬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이드뷰 옆에서 보는 거니까 아, 이 정면도 애가 늘어난 만큼 살짝 애가 이 왼쪽으로 빠져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뭔 얘긴가 하면은 이렇게 빠지는 거지. 이렇게 사이드 뷰니까 애는 이렇게 보고 이쪽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 정면도 살짝 틀어져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저 이렇게 놓고 보니까 훨씬 더 약간 훨씬 이쁜 모습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서랍을 이렇게 한 칸 늘리고 여기로 옮겨야 얘기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한번 이거를 탑뷰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탑뷰면은 요거를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올려주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탑뷰가 사이드뷰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네. 자, 이게 모니터가 자, 이 책상이 이제 폭이 있죠? 폭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요 컴퓨터를 이렇게 아예 낭떠러지 두지 않고 정중앙에 두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옮겨야 됩니다. 요거까지 감안하면서 이제 폭을 늘리시면 돼요. 뭐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탑뷰. 잠깐만. 야, 막상 그려보니까 탑뷰가 더 쉬운 것 같은데? 이거. 자, 이것이 사이드뷰고요. 이게 탑뷰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제 그 옛날 RPG들, SRPG, 뭐 RPG 메이커, 뭐 쭈꾸르르 같은 것들 거기에 나오는 오브젝트들은 다 이 탑뷰 쪽을 씁니다. 물론 이제 커스텀 써서 아닌 것도 있긴 한데요. 신기하네요. 야, 막상 또 해보니까 뭐 탑뷰가 좀 더 쉬운 것 같기도 하다. 그죠? 한번 더 해보죠. 일단 한번 침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게 봐서 뭐 침대네 이 정도 되겠죠. 아, 제가 테두리 안 넣었군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야, 다 그리고 테두리 넣는 건 뭐냐? 제가 반대 갔네요. 쏘리. 되었어. 아, 밑바닥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없애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뭐 없애겠습니다. 됐어. 요거를
복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뷰, 탑 뷰. 와우. 늘리는 방향이 다를 뿐인데 확실히 이미지 느낌 자체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늘리고 난 다음에 원래 있던 면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좀 이미지에 맞게 수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얘를요 이쪽으로 잡아 당겼죠. 그러면 우리 요거 탑 뷰는요. 탑 뷰는 보통 얼굴을 한 칸 아래 갑니다. 자꾸 좀 약간 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래를 깔고 그럼 이쪽 면이 조금 작아집니다. 이러면 진짜 이쁜 탑뷰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본이 이건데 탑이면은 한 칸 아래, 사이드면은 한 칸 뭐 왼쪽 오른쪽, 그건 뭐 여러분들 당기시는 대로 그렇게 살짝만 조정을 하면은 진짜 이쁜 그림이 돼요.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자, 일단 우리 가구 제가 두 개 한번 그려봤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 이것이 원본. 그냥 우리가 아예 정중앙을 바라보고 있는 거. 물론 이것도 사이드 뷰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아예 뭐 옆면도 없고 윗면도 없는 그냥 오로지 정면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느낌이 없다. 진짜 뭔가 없어 보인다 싶으면은 이제 그제서야 면을 한 개씩 추가하는 거지. 면 추가. 그래서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이런 놈 느끼신 대로 이제 옆으로 잡아 늘리면은 이것이 사이드 뷰. 위로 잡아 늘리면은 이거는 탑다운 뷰. 탑 뷰.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나누어진다. 크으, 좋습니다. 뭐 하나의 작품이 된 것 같네요. 어때요? 물론 이거는 사물이기 때문에 뭐 잡아 늘리는 거는 쉬워. 근데 이게 캐릭터가 되어버리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그냥 대놓고 잡아 늘리기가 조금 안 되거든요. 왜냐면 되게 둥글둥글도 하고 모양도 약간 좀 일정하지 않고 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캐릭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오늘 제가 예시로 든 거는 그냥 단순한 사물 한번 예를 들어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네모로 시작해도 돼요. 네모로 시작하시고 탑 한번 그려보시고 사이드 한번 그려보신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사물 그려서 뭐 여러 가지 사물을 그렸다 싶으면요 한번 저 큰 그림 한번 저기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같이 올려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되게 이쁜 그림 나옵니다.